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의 조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수연 씨, 혹시 지난 6월에 발사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억나세요? 그럼요. 저는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걸요. 실패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저도 발사 성공 소식을 접하자마자 옆에 있던 친구랑 얼싸 안고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어서 8월에는 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 발사까지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우주 개발에 나서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거래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뉴 스페이스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뉴 스페이스, 직역하면 새로운 공간,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스페이스는 우주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아, 그럼 뉴 스페이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새로운 우주네요? 지금 바로 뉴 스페이스의 쉬운 우리말을 알려드릴게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인 올드 스페이스와 대비되는 말인데요. 이 뉴 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개발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연 씨, 그럼 오픈 스페이스란 외래어의 쉬운 우리말은 열린 우주 맞죠? 오픈 스페이스는 우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어예요. 그래요? 그러면 오픈 스페이스는 무슨 뜻이고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계획에서 사람들에게 놀이활동을 하게 하거나 마음의 편안함을 줄 목적으로 마련한 공간인데요. 열린 쉼터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면 됩니다. 아, 네. 앞으로 뉴 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개발로, 오픈 스페이스는 열린 쉼터로 바꿨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시청자 문제 내주실 분을 바로 만나볼까요? EBS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허희영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드론의 이론부터 설계, 제작, 운영까지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학과도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무선 전파의 유도로 비행과 조종을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뜻하는 드론은 쉬운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